청소년들이 올해 연등에 잊지 않고 참석을 해주셨어요. 청소년 법회, 초등 법회, 유아 법회, 그리고 중고사 불교대학, 일반 신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2567년 연등회, 연등 행렬을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쁜 분들 높이 한번 들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많은 분들이 예쁜 연꽃등을 직접 만드셔서 드시고 행렬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원분도 미용을 살아가고 있고요. 뒤이어서 조계사 불교대학교에서도 연등 행렬에 동참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교 기부 행동은 기후 위기 시대에 불자들과 불교 시민사회단체 녹색 사찰이 가운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원력을 모은 60개 연대단체가 되겠습니다. 좋은 뜻을 모아주시고 연대회에 함께해주신 불교 기후 행동 스님과 신도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연대 행렬을 통해서 환경 보살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쁘게 만들어 오신 지구 원등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조계종립대학 동국대학교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profession is 동국 University founded by 조계 order. 네, 동국대학교의 상징은 흰 코끼리인데요. 장엄 등으로 코끼리 패밀리가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올해 개교 11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님이야 많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또 신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연등회에 동참을 해주셨고요. 특히 건양위원회 출범 이후에 정부선생을 3호 정도로 많은 장학 수혜를 받고 있는 불교계 장학생분들, 외국인 학생, 동국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큰 박수 하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쁜 모든 해보고 동태학 선생님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동국대학교는 셔플만 보셨군요. 우리 오늘 동국대학교에서 어울림마다 연극업을 진행하고 이 시간까지 쭉쭉쭉 우리 연극회를 즐겨주신 멋진 학생이신데요. 네, 평화와 희망의 등을 밝혀서 불교 중흥과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흥모등과 연꽃등 그리고 청년 지도자 도착해주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진관사는 북등에 다치는 부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지금부터는 연대행렬 1등반의 행렬 보실 텐데요. 가장 선배의 선사는 바로 불광사가 되겠습니다. 부전에는 비로자 나부를 비롯한 칠불 부처님 또 1인 1불의 만불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룡사 신도님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우리 신도님들께서 들고 오시는 행렬등 토끼등이라고 하는데요. 개묘년을 상징하는 토끼에 그려오신 거죠?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구룡사의 스님들 또 합창단, 연희단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의 행렬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네, 토끼 모습을 직접 그려넣으신 연희 인상적인데요. 행렬은 높이 한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흰색, 예쁜 우리 토끼는 자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구룡사 여러분들의 연등행렬 함께 보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도착한 분들은요, 바로 불교 총지종입니다. 불교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과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는 여러분 불교 공간으로 인사의 불교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주인공은 비호자나 부처님을 높이 4m의 우주공원으로 운영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주요 소임자 스님들께서도 오늘 연등회를 빛내주고 계십니다.